2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목장을 운영해온 부부. 4년 전부터는 치즈도 만들고 체험도 받고 있는데요. 종을 좀 뭉쳐주세요. 오, 치즈가 튕튕 일어나네요. 탱글탱글하죠. 무슨 올림픽이야. 쭉쭉 늘어나는 스트링 치즈가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아이, 재밌겠네. 아니야, 쫄깃쫄깃하고, 짭짤하고, 뜨뜻해. 이제 직접 만든 치즈로 피자도 만들어 보는데요. 이렇게 엄마랑 아이들이 함께 하니까 참 정서적으로도 좋고 배울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대체 군에서도 제가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유치원 때도 많이 다른 데로 피자 만드는 데 현장학습을 갔었어요. 거기서 배우 재미를 또다시 느끼는 것 많은 같아요. 많은 거 했네요. 말도 잘하네. 집중해서 이렇게 직접 소스도 발라보고요. 스트링 치즈를 또 쫙쫙 찢어 피자에 올려도 봅니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노릇노릇 피자가 구워지고 방 안 가득 치즈 냄새가 가득해지면 스트링 치즈를 넣은 고소한 피자가 완성입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네. 뭐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겠죠. 그러게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다른 특별 간식, 치즈를 넣은 붕어빵인데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합니다. 파채 아니라 치즈. 짜자잔. 이런 붕어빵 보셨나요? 치즈가 통째로 살아있는 붕어빵입니다. 우! 얘들아, 하나씩 먹어보자, 우리. 자, 맛도 정말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죠. 아니, 붕어빵이 팥이 들어가도 맛있는데 치즈가 들어가니까 색달라요, 정말. 색달라. 고급지죠? 고급집니다. 집에서 이거 하려면 준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짜증도 안 내고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학교 생활에서도 더 업이 되니까 저에게는 더할 것 없이 좋습니다. KBS